네, 지난 주말 부산역에서 위험천만한 인질극이 있었죠. 이처럼 철도시설은 테러의 목표물이 되기 쉬워서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검색대는 방치돼 있었고 보안 상태도 허술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부산역에서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50대 남성.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검거됩니다. 그런데 범행 전 이 남성은 대담하게도 종이에 싼 흉기를 그대로 들고 열차에 탑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행 중인 열차 내부를 확인해야 할 철도 경찰은 없었습니다. 국토부가 철도 역사에 수화물 검색대를 설치한 지 2년. 검색대가 설치된 부산역을 찾았습니다. 2년 전 물품 검색대가 설치됐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용 횟수도 적은 데다 지금은 아예 어디론가 치워버렸습니다. 탑승구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외진 공간에 먼지만 쌓인 채 놓여 있습니다. 옆에 지켜간 그만이라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행사나 테러에 의한 사냥됐을 때 장비는 단 한 대. 운영 당시 검색 횟수는 전체 철도 이용객의 0.6%에 불과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검색 대상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 탓에 수억 원짜리 고철 덩어리가 된 셈입니다. 실제 운영하는 건 보셨어요? 경찰관분들 소개신 거 보고 확인했는데 실제로 뭐 제가 당해보진 않았어요. 철도 경찰대는 이동식 검색대와 폭발물 탐지기로 장소 제한이 없는 보안 체계를 갖췄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역 보안 인력은 단 8명. 취재 당시 이들은 모두 창원 사격대회에 동원돼 부산역은 텅 빈 상태였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